안녕하세요. 연극 랜미인에서 오스카 역을 맡은 안승균입니다. 나이로나 실력으로나 경험으로나 물론 너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도 뭔가 제가 이 일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기성 배우들과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고 아직은 제가 대중들이나 관객들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의 배우로 비춰지는 그 모습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배우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가 있다면 항상 잃을 것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항상 진심이 느껴지는 배우로서 다가가고 싶습니다. 오디션을 보는 순간순간은 되게 재밌었어요. 근데 그 연습 과정이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요.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밤 12시니까 부모님이 주무시니까 연습을 이제 밖에 놀이터에 나와서 했어요. 근데 그 장면 중에 나무를 막 칼로 찌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놀이터에서 나무를 칼로 찌르고 있으니까 차 안에 있던 아줌마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경비 아저씨한테 신고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쫓아냈는데 그때 저는 연습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이상한 사람 같아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공원 가서 좀 더 연습하다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절실하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. 진심으로 준비하고 진심으로 뵙겠습니다. 뭔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고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아담한 어떤 몸이나 그리고 좀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에 앳된 얼굴이 있어서 이미지가 맞아서 운이 좋아서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기대하고 오세요라기보다는 오스카라는 인물과 랜미인이라는 작품이 어떤 건지 어떤 작품인지 얘는 어떤 애인지 그거를 궁금해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를 꼭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